샤워가 준비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늘 아침은 황남빵 4개입니다. 오늘 첫 출근하는 날이고요. 빠르게 준비해볼게요. 첫 출근 짐을 쌀 건데요. 뭐 들고 가야 되지 하면서 제가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첫 출근 준비물 해가지고 정보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는 없는 게 없다. 일단 필통 챙겨갑니다. 그리고 핸드크림이랑 립밤. 핸드크림은 논픽션 젠틀나잇인데 샹달향에 질리신 분들 젠틀나잇도 괜찮거든요. 이거 향 좋습니다. 그리고 칫솔 치약 세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머릿속이 정말 많아서 빗으면 차분해지는데 점점 부풀어 오르거든요. 금방 뜨는 물이 계속 빗어가지고 좀 죽여놔야 돼요. 단정해 보이는 게 좀 더 좋잖아요. 그래서 빗도 챙겨갑니다. 그리고 아이폰 케이블. 저희 집에 왠지 모르겠는데 아이폰 충전 케이블이 되게 많아요. 집에 굴러다니는 거 하나 챙겨갑니다. 제 개인 노트북도 챙겨갑니다. 업무 관련해서 전달을 제대로 못 받고 지금 출근하는 거여가지고 제 노트북을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짐은 뭐 요정도. 오늘 부산 영하 7도예요. 졸라 춥기 때문에 단단히 껴입고 갑니다. 안에 히트텍 있고 기모 맨투맨, 니삭스, 그리고 청바지. 이게 쇼패딩이라서 이렇게 추운 날은 허벅지가 따갑더라고요. 허벅지 따시게 니트 치마 껴입었어요. 제가 또 유튜버지만 어떻게 또 첫 출근날에 카메라를 들고 막 찍고 하겠어요. 카메라 들고 갈 거예요. 일단 이것저것 좀 챙겨보겠습니다. 애들이가 준 수박 사탕인데 겁나 맛있거든요. 근데 이거 방콕에서 사왔대요. 우리나라에서는 못 구해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수루미는 제가 일단 친구 집에 맡겨놨고요. 퇴근길에 데리고 오려고요. 노 컨텐츠 백팩에다가 코지모지 키링도 안았거든요. 종기예요, 종기. 기분 이상하네요. 이 말을 하려니까. 저 출근해볼게요. 퇴근합니다. 아이고 좋은 맛이다. 근데 이게 베이컨이 들어있네. 맛이 없을 수 없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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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근데 이거 커피는 어때? 아 고구마 존맛이야. 아 진짜? 이 남자다 이 남자. 정용진 닮았다고. 근데! 근데! 응. 니는 내 옆에서 내 딸을 씹네. 니 먹어 벌점 씹을 수도 있지. 고구마 안 좋아하는데도 이거 개맛있거든. 와 맛있게 생겼다 야. 숨이 환장한데. 안 줘! 엎드려! 엎드려! 맛있나 임마! 강아지가 느꼈으면 최고의 단맛이겠다. 고구마가? 아니 줄 거면 그거 다 주지. 혓바닥 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는 성공의 연잎 삶으면 맛있겠다. 연잎 삶은 먹어봤어? 아침에 그냥 돼지불백이나 줄 것이지. 연잎 삶밥을 주고 난리야. 우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건 확실해요. 쟤네 뭐 마음속으로 텔레파시 보내려고. 이거 뭐야. 내 마음이 들리냐? 10kg 이상 차이 난다. 몸이상이랑 38kg까지 뺐대. 나는 3년 때도 44kg였는데 그렇게 덜 자란 애도 44kg인데 진짜 비어있네. 어머니. 수룡이랑 집에 왔고요. 장원이 블랙티 혼자 말아가지고 출근 준비하는 중입니다.
가장 끝. 오늘은 회색 가디건에 빨간 네이버 받쳐 입었고요. 레이어 단계 좀 티가 났으면 좋겠는데 이 가디건 넥라인이 높아가지고 레이어 단계 별로 티가 안 나더라고요. 티셔츠 소매를 조금 뺐습니다. 레이어 단계 티 내려고 그로브 핀 꽂았고 광안리 아이테크 안경점에서 사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꼈습니다. 바지는 2년 전에 구입한 자라 데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츠컷 바지고 오늘도 많이 추워가지고 바지 안에 밑삭스 신었고요. 오늘도 로스 패딩, 가방은 프렌즈 손데토이 볼링백 들고 갈 거고 반지는 키라이미제, 신발은 코르테즈 신을 생각입니다. 블라우통? 아무튼 에어팟 짝퉁. 애플이랑 페어링은 겁나 잘 돼요. 끼면 바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면서 블루투스 연결이 되거든요. 3만원짜리라고 쳤을 때 품질이 크게 거슬릴 정도로 안 좋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처음에 꼈을 때 연결되었습니다 하는 그 음성이 너무 구져요. 그거 빼고는 크게 거슬리는 거 없고 콩나물보다 이게 짧아요. 뒤에 꼈을 때 느낌은 에어팟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재질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때 똑같은 것 같거든요. 디자인적으로 그냥 애플이 좀 더 낫고 브랜드 가치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15만원인가 주고 그 콩나물 대가리를 샀었는데 다시 다녀보니까 거의 25만원 돈이더라고요. 돈 아까워가지고 28,900원짜리 짝퉁 샀는데 출퇴근용으로 노래 들으면서 출근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순대입니다. 순대 먹고 영상 편집해야 합니다.
인스타다가 깜찍한 반지를 봐가지고 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짜잔. 이 열 손가락 중에 새끼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싶었어요. 제일 작은 2-3으로 주문을 했는데 제 새끼에 딱 맞는 거죠. 엠프프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검은색 바탕에 하트랑 십자가가 그려져 있거든요. 약간 그 마이걸, 이중기 귀걸이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끼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조합이 안 예뻐가지고 큰일 났는데 굵고 굵은 링이니까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망했다. 띠로리. 어제 너무 피곤해서 순대 먹고 편집 좀 하다가 기절했는데요. 기회원도 내야 되고 출근 전에 마무리 지어가지고 브랜드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기획안 작업 마쳤고 출근할 준비 해볼게요. 반지 자체는 예쁜데 제 손이 너무 작아서 멋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화장 끝? 보라색 기무 맨투맨에 안에 히트텍 받쳐 입었고요. 연청 바지 위에 땡땡이 치마 레이어드로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 삭스 신었고요. 신발은 오늘도 나이키 코르테즈 신으려고요. 뭐냐. 어제랑 똑같이 패딩에 블랙을 메고 갈 겁니다. 키라에미샤랑 엠프프 반지 꼈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끼고 댕길 것 같습니다. 네. 점심 먹으러 갑니다.
비상입니다, 비상. 왜 드디어? 집을 보러 오신대요. 근데 오늘 제가 출근을 해요. 최대한 빨리 방을 빼고 싶은 입장이라서 너무 찝찝하지만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제가 없을 때 와서 보시라고 했거든요. 어제 밤부터 좀 치우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영상도 못 찍고 뻗어서 잤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을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짜잔. 냉장고를 무조건 열어보실 거기 때문에 냉장고도 최대한 비우고 좀 닦아놨고요. 그리고 냉동실도 지금 최대한 비워놨고요. 제가 아침부터 청소하느라고 머리 감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머리 안 감고 드라이 샴푸 뿌려보려고요. 선물 받은 건데 이렇게 뿌려보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수름이 친구들이 맡기고 출근했다가 퇴근길에 수름이 데리고 집에 올 계획입니다. 오늘 집 보러 오신 분이 계약까지 해주시면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평생의 은인. 저는 이사 날짜까지 맞춰드릴 의향이 있거든요. 최대한 협조를 해드릴 생각이거든요. 이 집에서 거의 2년을 살았는데 너무 질렸어요. 평수도 좁고 구조도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집 꾸미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사 왔을 때 그때 딱 재밌고 그 뒤로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문터 보고 싶어하는 애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어떤 애들이보다도 제가 더 찍고 싶습니다. 제가 이사 가면은 문터 제대로 찍어보겠습니다. 랜선이지만 많이 놀러와 주세요. 회사에 출퇴근할 일이 없다 보니까 슬랙스가 조금 멀어졌거든요. 원래 입던 슬랙스도 그냥 다 버렸거든요. 요 며칠 좀 출근을 하니까 웬만한 슬랙스 하나로 돌려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절실하게 들어가지고 급하게 지그재그해서 슬랙스를 하나 샀습니다. 만장 슬랙스더라고요. 저랑 사이즈 비슷하신 분들 후기 좀 찾아보고 핏도 괜찮고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방방한 느낌이어가지고 믿고 샀습니다. 지금 제가 출근 시간에 쫓기고 있어가지고 지금 말도 굉장히 빠르고 정신이 조금 없는 점. 검정 슬랙스는 개인적으로 너무 정장 같아서 안 좋아하거든요. 네이비 차콜 이런 컬러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차콜로 구입했고요. 이 슬랙스 기장이 숏, 노멀, 롱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다리도 짧고 키도 작아가지고 제일 짧은 숏 버전으로 구입했습니다. 제 키는 158이고요. 핏 마음에 들어요. 딱 제가 원하던 느낌입니다. 와이드한데 너무 와이드하지 않고 너무 펑퍼짐하지 않은 적당히 멋스러운 핏의 바지입니다. 이거 왜 만장이나 팔렸는지 알겠네요. 한겨울에 입기는 추울 것 같아요. 여름에도 입으면 입을 수 있겠는데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두께감이고 딱 봄가을에 입기 좋은 두께감이에요. 발까지만 싹 감긴 이 기장감도 마음에 들고요. 요 며칠 되게 추웠는데 날이 좀 많이 풀렸더라고요. 가볍게 입고 가보려고 합니다. 안에 베이시 원터치 블랙 탑 입었고 티셔츠 하나 받쳐 입었고요. 그리고 H&M 가디건 입었고요. 이어링 슬랙스 며칠 전에 빈티지 샵에서 구입한 골덴 점퍼거든요. 오늘 이렇게 입고 출근하려고요. 오늘도 가방은 프렌즈 솔리톤 볼링백 이렇게 다니겠습니다.
대표님이 치약을 한 바가지 챙겨주셨어요. 치약 챙겨서 퇴근합니다. 강태 되게 이미지 안 좋다, 여기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한 거야. 아. 부동산에서 이제 집 보러 갔는데 소식이 없네요. 이번 주도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번 주는 출근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아마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또 서울에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알차게 또 한 주를 기록해보겠습니다. 안녕.